교육국 조한민 목사, 조덕희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육국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국 목사로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이어가고자 다음 주 8월 28일 주일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귀한 이 여름의 시간을 우리 교육국은 어떻게 보내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의 매듭을 짓듯이 이번 온 세대 예배도 여름 사역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듭을 짓고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국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2부와 3부에 온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예배,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찬양과 기도를 드림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처럼 온 세대 예배 후에는 1층 로비와 2층, 5층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빠지지 않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광고되고 안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3일 월요일 우리 교회 아빠들, 삼촌들, 형님들이 함께 모여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체육대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땀도 흘리고 기쁨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특별히 우리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함께 모든 우리 아빠들이 또 형님들이 삼촌들이 모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셔서 이 기쁨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지금부터 달력과 스케줄표에 체크해 두시고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모든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천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아빠 어디가 체육대회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 있을 온세대 예배와 10월 3일에 있을 아빠 어디가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